안녕하세요. EBS 수능 중국어 이승혜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짧을수록 좋죠.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문항수가 뭐죠? 30개. 여러분들 이 3개만 기억하세요. 30, 40, 50, 3, 4, 5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3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제일 만족스러운 점수는 50점이 맞아요. 근데 50점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모두가 50점 받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한 문제 틀리거나 그렇죠. 1점 혹은 2점 혹은 3점 혹은 4점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맞으려면 우리가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이 3, 4, 5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몇 문제씩 나온지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뭐 30문제, 40분, 그리고 50점 맞으면 좋다. 요 정도 알고 들어가고요. 자, 문제풀이 소요시간을 한번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 실력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먼저 어느 정도 수능 중국어가 난이도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HSK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시판에 제가 정말 많은 답변을 남기는데도 또 똑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와요. 그만큼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HSK 한위水平考试 중국어 실력고사. 일단 우리 수능 중국어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치러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HSK를 그렇죠? 여기서 중심으로 본다면은 한 2에서 3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2, 3급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는 안 쳐봤어요. 2, 3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급 중국어 기초 중국어 혹은 교재를 봤을 때 병음 없이 회화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지를 읽어야 되는데 밑에 병음이 다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자료 주시는데요. 그 자료 밑에 병음 하나하나 다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절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능 중국어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을 제가 훈련시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숙제를 줄까요? 그렇죠. 병음을 안 주는 그런 숙제를 자꾸 주겠죠. 열심히 병음을 암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럼 선생님 저 병음 못 읽으면은 수능 중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방법을 자꾸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암기하고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려 가지 말고 일단 입에 자꾸 익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더라 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익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자꾸 생명을 부과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직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TV 1시간 더 보는 시간에 중국어 1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중국어, 이 시험만을 보고 달리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 중국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언어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리신다면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30, 40, 50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이 소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의 실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될까? 기출 문제를 제가 자료실에 올려두었어요. 그렇죠? 수능 특강 자료실에도 올려두었지만 수능 완성 자료실에도 제가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많이 올려두지 않아요. 저는 항상 4, 5년간의 기출 문제를 올려둡니다. 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시간 안에 풀어보셔야 됩니다. 몇 시간? 한 시간 안입니다. 몇 분이었죠? 40분. 그럼 이 4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이 정도의 시간으로 배분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영역이 어떻게 되죠? 그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딴딴딴딴 그쵸? 첫 번째, 발음, 그리고 한자, 그리고 어휘 영역.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다섯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문제, 가장 많은 거, 의사소통 기능 영역이죠. 그 다음에 다섯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문화죠. 마지막에 문법이죠. 근데 요거를 보면 또 3,
4,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 큰 거 이거 의사소통 영역은 남은 시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빼고는 전부 3, 4, 5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장 많았던 그 다섯 문제 발음 그리고 한자 어휘 다섯 문제죠. 거기다가는 3분. 풀이는 여러분 3분입니다. 아주 짧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공부할 때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항상 문제를 풀이할 때라든지 여러분 잘 해설을 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드려요. 이것이 기본이 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문법 시간에도 문법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증명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 영역에는 소요는 4분, 그렇죠? 그 다음에 문법 당연히 좀 많이 정성을 드려야 돼요. 네 문제지만 한 5분 정도 드리고요. 그렇죠? 남은 시간은 전부 여기다 써야 돼. 16 문제지만 28분 정도를 드려서 문제를 지금 40분을 여기다가 딱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끝났어요. 그럼 손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겨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5년간의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어떤 영역에 지금 점수가 많이 모자란지. 그래서 그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 모자라. 그러면은 늘 같은 그 영역의 것을 배분을 해서 오늘은 발음 영역, 오늘은 어휘.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문법이 특히 모자라 하면은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서 5번은 이렇게 발음, 한자, 어휘 문제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이번 그 수능 때를 본다면은 이렇게 발음 두 문제, 한자 다른 한자 표기 문제죠. 그렇죠? 한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요. 자, 보통 발음 문제는 다음어 문제가 많이 나오죠. 혹은 불규칙 발음 문제. 그다음에 어휘 문제로는 다이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냥 한 단편이에요. 밥을 먹을 때. 그렇죠?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의 모습. 근데 주문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 가장 많이 쓰는 말 한마디.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핵심 문장. 이런 것들이 전부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화 및 사람 등등의 문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문법 OX 판단 단어 배열 문제. 이거 문법 문제는 사실 여기 발음 중에서도 다음어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도 다음어 이것들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5번과 27번, 30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OT 앞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OT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그래요. OT가 한 2시간, 3시간 됐으면 좋겠어 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특강 때는 발음 그 수업을 1시간 했고요. 그다음에 어법 수업을 1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발음이나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수능 특강 수업으로 가서 그걸 듣고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수능 완성은 문제 풀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고요. 제가 모의고사 4강을 하고 그다음에 특강을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특강이 5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발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성조를 정리해 드릴 때 쓰는 성조 체조를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래도 내가 성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야 하는 분들한테 정리해드릴 때는 눈, 코, 입으로서 많이 정리를 해드려요. 1성은 그냥 이기, 여기, 가장 높은데. 아, 아, 그죠? 그 다음 2성은 코에서 눈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아, 요 정도. 아, 아, 그죠? 3성은 코에서 목젖으로 내려오는 기분이에요. 아, 아, 내려왔다가 목젖에서 올라가는 거죠. 아, 아, 반동으로 올라오는 거죠. 사성은 눈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아, 아, 그렇죠. 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눈, 코, 입만 잘 움직이면 돼요. 아,
올라갔죠, 그쵸? 그 다음에 코에서 입으로 아, 그죠? 그 다음에 삼성 아, 아, 아 하면 경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성조를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성조 체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사실 어린이 중국어를 가르칠 때 십몇 년 전부터 가르쳤는데 이게 가장 좋아요. 어린이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어른들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하셔도 좋아요. 부끄럽다면은. 그쵸? 자, 일성의 높이는 가장 높은 거니까 팔을 쫙 뻗어. 두 팔 나란히예요. 그쵸? 일성은 두 팔 나란히. 아! 아! 그냥 강하게 해버려요. 그쵸? 이성은 와이퍼 동작처럼 부드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성은 와이퍼 동작. 아! 아! 이걸 하지 않으면 이성을 부드럽게 올릴 줄을 몰라요. 우리들은 자꾸만 아! 아! 해버려요. 이렇게 사선이다 보니까 이성은 두 팔 나란히 끝을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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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은 들어갔다가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젖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냥 무릎을 구렸다가 일어나세요. 삼성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성은 앉았다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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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괜찮아. 그게 삼성이에요. 그렇죠? 사성은 딱 끊어지는 90도예요. 격파하듯이. 사성은 격파 동작. 아, 아, 아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성은 딱 점 찍듯이 허공에다가. 그렇죠? 사성은 엄살피워. 아, 아. 누가 나 때릴 때 도망가듯이, 그쵸? 사성은 경성이지, 그치? 경성은 엄살피워. 아, 아, 요렇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한 세네 번 해보세요. 문장 국어, 그쵸? 이성은 두 팔 나란히. 아, 아. 이성은 와이퍼 동작. 아, 아. 삼성은 앉았다 일어나. 아, 아. 사성은 격파 동작. 아,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금방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자, 이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내가 지금 지하철 아니에요. 어떡하지? 지하철 안에서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상황에 맞게 기억을 하고 싶어. 치과에 갔을 때 우리 보고 입을 벌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 소리가 나와요. 저 이성은 치과 가서 아, 아, 이성은 뭔가 궁금할 때 뭐?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성은 궁금해서 뭐? 뭐? 삼성은 뭔가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좋다. 그렇죠? 삼성은 좋아서 좋다. 좋다. 삼성. 삼성. 사성은 힘을 내서 야! 야! 아! 아! 구령이야 여러분. 그렇죠? 사성은 소리 죽여. 그렇죠. 이거는 지금 포인트만 좀 적어두었어요. 포인트만. 그렇죠. 약간 유치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난 유치해도 이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렇죠. 난 동작을 써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 두 개 다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성조 체조만 하셔도 사실 성조는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루에 10번만 해도 사실 성조는 굳이 일성은 이 정도야, 이성은 이 정도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성, 아, 그렇죠. 엄마, 마, 여기서 힘을 쫙 풀어요. 마마, 마마, 풀면 바로 일성 경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 아,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 올라갔죠? 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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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풀고. 그렇죠. 삼성 해볼까요? 할머니 할 때 나이 했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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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식으로 경성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해 안 됐어. 그럼 다시 이 동영상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듣고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OT 그렇게 길지 않았죠?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약속하시고요. 저는 1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